진짜 간만에 일상 브이로그 찍는 것 같아요. 오늘은 7월 31일 월요일이고 저녁 6시에 이제 어떤 쇼핑몰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나가봐야 하거든요. 근데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에요. 제가 일할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일할 거 챙겨서 카페에서 잠깐 시간 보내고 미팅하고 또 카페에서 작업 좀 하다가 집에 올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8월 첫째 주 라인인데 저랑 이제 편집자님이 둘다 쉬는 휴가주예요. 저한테 휴가란 영상 촬영 안 하는 날, 그러니까 영상 기획하고 이렇게 패션 영상 촬영 안 하는 게 휴식이거든요. 사실 다른 뭐 개인적인 업무들이나 자잘하게 챙겨야 될 것들은 솔직히 완전히 다 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는지 브이로그 정도는 부담 없이 남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고, 그럼 일단 저랑 같이 일하고 미팅하는 하루 그럼 같이 가볼까요? 이런 자리 안 힘드세요? 아, 어떤 점이 힘드세요? 사람이요. 오늘은 8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판교의 마른파이브 라이브 커머스 미팅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서브웨이에서 밥을 사 먹고 1시 반까지 판교로 이동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다 준비하고 나갈 예정이고요. 사실 운전을 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요새 운전을 못하고 있어요. 판교까지는 제가 약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책도 조금 읽고 미팅 준비도 하면서 그렇게 나갈 예정이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당당이들. 오늘은 8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싶은 날이거든요. 어제 판교에 가서 미팅을 끝내고 오후 일정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너무 바쁜 거예요. 카메라를 따로 켤 수가 없었고 저녁에 어제 처음으로 가사도우미 어플 미소를 써봤는데 광고 아니고 제가 집안일을 하고 이런 거에 진짜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아예 진짜 싫어하거든요. 집안일 너무 싫어, 귀찮아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요새 제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부탁하고 제가 잘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하자 이런 것에 좀 빠져있어서 집안일에 돈을 쓰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조금 했는데 어제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여러분. 3시간 동안 맡겼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일할 거 이렇게 일하고 있으면 설거지, 분리수거, 빨래, 청소기, 바닥 닦고 이런 거 다 해주시니까 그냥 따로 신경 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그 깨끗해진 그 집을 보는 게 너무 힐링이더라고요. 마침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깨끗해진 그 집을 보는 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이건 진짜 써야 되는 돈이구나, 이래서 다들 도우미 서비스를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지고 너무 진짜 추천해요. 추천 강추.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피자가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노모어 피자에서 옥수수 새우 피자랑 스윗 고구마 피자 이렇게 라지 사이즈로 시켰는데요. 얘네 왜 다 누워있니? 저는 혼자 살지만 큰 사이즈를 시켜서 한 두 조각 내지 세 조각 정도 먹고 나머지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해동해놓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큰걸 시켰고요. 그리고 빠지면 서운한 버팔로잉 잘 먹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원래 아무 일정 없이 그냥 쉬는 날인데 내일까지 보내야 되는 기대감도 있고 좀 생각보다 자잘자잘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으면 하기 싫어질 것 같아서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옷다 갈아입고 챙겨서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입은 옷은 제가 초여름 때부터 엄청 잘 입고 있었던 언니 살롱의 슬러시 원피스였나? 가벼운 원단으로 진짜 더운 지금 한창 한여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입어줬고요. 안에는 가슴이 좀 파인 원피스여가지고 나시 함께 코디해주고 진짜 가벼운 이렇게 비침이 다 들어갈 정도의 엄청 가벼운 이렇게 셔츠를 탁 걸쳐준 다음에 컬러감 이렇게 보라색으로 맞춘 에코백을 메고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아이패드 메고 근처 카페에서 일을 할 거예요. 당당이들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고 저녁에 되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서브웨이를 하나 테이크아웃해서 집에서 먹으려고 왔습니다. 사실 수복에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 먹을까 하다가 오늘 약간 끌리는 샌드위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먹는 거 맛있는 샌드위치 먹고 싶어서 이렇게 서브웨이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왔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에그마요랑 스테이크 앤 치즈 이렇게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스테이크 앤 치즈에 에그마요를 추가해서 이렇게 통통한 아이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쿠키도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헤비한 느낌? 건강하게 먹으려고 서브웨이를 먹는데 쿠키는 좀 너무 딥해지는 느낌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단품이나 아니면 음료 세트에서 제로콜라랑 먹거든요. 서브웨이 먹을 때 꿀팁. 이렇게 접혀진 부분을 잡고 돌돌돌돌 이렇게 해서 뜯어서 먹으면은 아주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서브웨이 먹을 때 예쁘게 먹기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점 뜯어가면서 먹으면 엄청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꽂힌 아이스크림이 있거든요. 이렇게 따온 딸기 맛인데 제 친한 제이 언니가 이게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엄청 언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기 맛이랑 복숭아 맛 이렇게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이 딸기가 진짜 미친 맛인 거예요. 이거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는데 제 집 주변에 편의점 가봤더니 다 없어가지고 저희 집 비마트로 몇 개였지? 21개 정도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으면서 여름 보내보려고요. 진짜 개존맛. 이렇게 다른 맛 안 사고 올리 딸기만 샀어요, 딸기.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고양이를 품에 안고 책을 읽을 겁니다. 화면이 이쪽으로 쏠린 이유는 이렇게 제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래 집에서 다들 이러고 뭐 하지 않나요?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오늘은 좀 가벼운 차림으로 지금 카메라를 켰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마른파이브랑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는 것 때문에 오늘까지 저희 담당자님께 이미지 사진을 촬영을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라이브 커머스에서 판매를 하는 이 모달라인 브라를 착용을 하고 제가 우리 당당이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추천을 했던 이 마른파이브 넉넉 스타킹이랑 이 프리플 이 제품들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2시 40분에 네일 예약을 해놨거든요. 맥심 때문에 젤 네일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거 제거할 때가 돼서 이거 제거도 하고 하는 김에 새로운 것도 받고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유진이랑 오늘 저녁을 먹으러 나갈 건데요. 시간이 살짝 좀 빠듯해가지고 오늘 아마 첫 끼를 유진이랑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촬영을 다 하고 오도록 할게요. 사진을 다 찍고 이제 나가려고 유진이랑 만났을 때 입을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오늘 룩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름 총정리 룩북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이런 데님 탑에다가 컬러감을 맞춘 요 데님 와이드 팬츠를 청청으로 함께 코디하고 이것만 입으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여기 위에다가 화이트 셔츠를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게끔 입고 나갈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포인트로 핑크 컬러의 숄더백을 걸쳐서 힙하고 좀 트렌디한 청청 코디를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뭐였지? 트러플 치즈 파스타? 치즈 파스타. 나 첫 끼야. 아니, 나 오늘 너무 먹어가지고. 저는 만취했어요. 저희 와인 한 잔씩, 두 잔씩 마시고 이제 카페 가고 할 거예요. 인생 네컷도 찍고. 우리가 묵을 건 아니지만 하늘이 너무 예뻐. 대박. 보라색이야.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뭐야. 담아매 드는데 어떡하지? 유진이랑 하루필름이랑 그거 찍고 각자 지금 사진 어플 고정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좀 쉬려고 왔어요. 봐봐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앙큼 고양이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앙큼 고양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건 내 거야. 알았어. 특별히 드릴게요. 연남동에 팔레트 샐러드라고 언니가 추천해준 샐러드 맛집에 왔습니다. 언니랑 업무 미팅이랑 개인적인 약간 약속 개념으로 만나러 왔어요. 샐러드 두 가지랑 파스타 이렇게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 뭐야? 맛있지? 고기 맛집이다. 뭔가 건강하긴 한데 매식 맛이지? 어? 근데 나한테는 이게 진짜 내 식단 중 가장 라이트하고 건강한 맛인데 언니는 늘 건강하니까 이게 자극적인 거잖아. 나름의 자극. 매식. 와, 너 어떻게 그렇게 맨날 건강하게 먹지? 그게 입맛이라서. 난 오히려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 같은 거 먹으면 힘들어. 너무 자극적이야? 아니라 정신이 힘들어. 만족스럽지 못해.